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용우가 감자를 이렇게 구입해서 용우 이마트가 예, 이마트에서 감자를 2kg에 4,000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또 가격 역시 양천 깐마늘을 500g인데 4,000원에 4개를 이렇게 네 봉지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용호가 알리오 올리오를 많이 해 먹으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용호야 잘 먹을게. 네, 국산콩이 가격이 역주행되었다고 하시면서 두개 기획으로 이렇게 한개 1,500원, 용호 한개 1,500원이면 3,000원인가? 네, 한 팩에 1,500원에서 3,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네, 구운 아몬드가 기침에도 저번에 좋아서 용호 기침할 때도 시장에서 사온 건데, 네, 특이한 점은 용호가 베트남에서, 미국 호주인데 베트남에서 포장을 했다고 하면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네, 인건비가 베트남이 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몬드 잘 먹을게요. 구운 아몬드여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한 아몬드를 로스팅하여 오도독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00g인데 5,000원에 구매해서 세 봉지인데 15,000원 된것 같네요. 네. 마늘은 4,000원에, 아, 3,000원에, 3,40이 12,000원이고, 또, 감자는 이게 2kg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국산콩은 한 팩에 1,500원, 두 팩은 3,000원이라고 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중국콩이지 싶은데, 국산콩이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지금 이마트에서 가격을 역주행하는 상품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이제 정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 앞에 이렇게 좋은 먹을 게 많이 있어서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용우가 어젯밤에도 맛있는 걸 주문해줘서 아침에 온것 같습니다. 네, 현우 언어는 그 수학여행 잘 갔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께 또 전화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촛대뼈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강뼈였는데, 다리 앞쪽에 있는 뼈인데, 침대 모서리랑 박아서 부딪히셔서, 또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병원에를 안 가고 좀 있다가 일주일 뒤에 가서 치료가 늦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오늘도 병원 가서 치료도 하시고 또 빨리 좀 넣을게요. 아, 어제 빨리 했는데도 많아졌네요. 예. 수분 빨래가 많이 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수요일에 반주도 하고 계셔서, 또 반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통화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 하고, 기도하이라 그러셨는데, 예,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어머니 지금 뼈가 다치셔서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모든 분들의 아픈 곳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머니께서 빨리 치료해 되셔서 건강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모든 분들도 아픈 곳 없이 늘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하세요.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